포기했던 애엄마배도 살려낸다는 바로 그 황금 복부루틴. 현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보시죠. 우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이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강력한 황금 복부루틴이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수문제아의 고수에게 찾아받아온 동작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요? 여태까지 저희 챌린지를 함께 하신 분들이 1000분이 넘고요. 이 복부 루틴 2분 반짜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많은 분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세요? 진짜 좋은 운동인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닐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께 동작 점검을 받을 분들을 모집을 했고 그 사례를 모아 모아 싸들고 사부님께 찾아갔습니다.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황금복부 루틴을 사사받은 선생님과 함께 운동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선생님 누구시죠? 13년 차 헬스 트레이너 김찬우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 헬스장에서 몇 년 일하시면서 막 역대 회원분들의 가장 큰 변화를 일궈낸 헬스 트레이너로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네. 인지도가 되게 높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활지도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각종 뭐 재활 트레이너? 네, 14가지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책을 주셨어요.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세 교정하는 책을 이렇게 드리면서 교육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공부했던 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는 운동을 잘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셔서 이제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운동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제 수제자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그런 회원님이셨습니다. 근데 좀 약간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몸을 많이 안 써봐서 많이 둔한 느낌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운동을 했었는지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네. 체력적인 부분에서 상위 1% 정도의 진짜? 능력치를 나타내고 있으셔서 가르치면서 보는 즐거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죠. 어떤가요? 아이돌 약간 그 저는 지금 현재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을 바디라인이라든가 이런 체력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닝하고 관리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미공개네요. 스펙이 어떠죠? 대부분 뭐 10대 소녀들이고 네.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70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주 작은 몬스터 같은 그런 아이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막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진짜 그분들의 하시던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키 챌린지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올라간 동작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동작들을 약간 또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기 때부터 처음 단련되는 근육이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그래서 강화가 됨으로써 허리를 세우고 사람이 바른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근육인데 그만큼 사람 자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근육입니다. 이 황금 복부 운동 루틴은요 배 속에 있는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라든가 배 주변 모든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가장 큰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운동 패턴입니다. 이 루틴을 하고 계신 실제 챌린저분께서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고 피드백을 좀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니크로스 동작에서 코와 무릎 발 높이가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발이 자꾸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배에 압력이 풀리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마치 복부를 계속 조이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풀었다가 마치 윗몸을 일으키게 하듯이 계속 근육이 수축에 이함을 주는 거에 좀 더 가깝게 되니까 갈수록 힘도 많이 떨어지고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 무릎, 발 높이를 통해서 배에는 계속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더 압력을 계속 준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발을 헤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약간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문제네요. 네, 그렇죠. 내려가지 않도록 복부의 압력을 꾸준하게 이제 유지해주는 게 목표인데 그 부분이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동작에서 올라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상체만 그냥 비틀고 있어요. 배의 면적을 최대한 이렇게 좁게 만들어서 복부를 강제적으로라도 수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제자리에서 돌리니까 수축은 되지 않고 압력만 높이고 있어요. 압력만 높이면은 아까 처음 했던 크로스 동작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트위스트는 트위스트만의 매력, 더 압력을 계속 높여주는 그 부분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떼려고 해도 네네.
등이 경직되어 있거나 네네. 아니면 상복부의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잘 하고 계실 그렇죠. 수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 동작 네. 자체도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어차피 할 거라면 보다 더 정확하게 그 네. 취지를 알고 못하는 거랑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향점은 거기로 둬야 된다. 네, 그렇죠. 서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발 뒤꿈치가 골반 윗부분까지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아~ 네. 근데 이분은 조금 힘들어서 그럴지 몰라도 네. 다리를 위쪽에서만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근력이 되신다면 충분히 더 점점 원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셔도 괜찮다. 원을 크게? 네. 다음 분 넘어갈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발발 높이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분보다도 액션도 되게 잘 가져가고 있고 수축과 압력도 굉장히 잘 치워주고 있다. 오, 이거 되게 기분 좋다. 이런 네. 말 들으니까.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동작에서 체크를 해주는 이유는 배 압력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허리라든가 목이라든가 부위에 덜하기 위해서 손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없었어요. 네. 체크 동작이 없으니까 상체는 경직되고 있어요. 아, 체크라고 하시는 네. 게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리의 무게를 체크를 해가면서 네. 순간적이지만 내 목과 상체의 압력을 버틸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간이 없었다 보니까 네 번째 가서는 힘이 빠져버려서 수축이 두 번째보다는 훨씬 더 네 번째 동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마 이거를 여기를 좀 체크를 하려고 했었던 거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체적으로 그렇죠. 상체가 경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네. 자, 지금 이분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네. 발 뒤꿈치가 우리 골반 높이보다 너무 떨어져요. 네. 이때 발 뒤꿈치가 배꼽보다 밑에 높이까지 네. 떨어지게 되면은 허리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 허리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네. 발 뒤꿈치가 이 배 위에까지만 그리고 이제 목도 누워서 진행해야지 목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텐데 너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목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러니까 네. 마치 거북목을 유발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회원이라고 친다면 네네. 이 동작을 먼저 시키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유산소 운동이나 살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 몸을 못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이분이 제 회원이었다면 일단 좀 자기 몸을 다룰 수 있게 몸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구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운동을 더 많이 시켰을 것 같습니다. 뭔가 활동성을 확보하게 네 맞아요. 활동량을 먼저 높여서 네. 내 몸을 조금 더 편하게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을 익힌 후에 기본적인 근력 운동이라든가 단계별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보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네. 서클 동작이 네. 오늘 봤던 분들 중에 제일 안정적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뒤꿈치의 높이라든가 다리 높이 네. 그다음에 수축을 자극을 느끼는 선도 아주 좋고요. 네. 이분께서는 안 그래도 요가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좀 네. 확보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손을 머리에만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네.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머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제 몸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 다리를 체크를 하더라도 그렇죠. 머리의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체크해 주는 게 보다 더 나은 동작 같습니다. 네, 확실히 두 번째 세트다 보니까 네. 이 트위스트 동작에서 힘이 좀 빠짐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빠지네요. 네, 네. 지구력이 조금 부족하신 네. 분 같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네.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막상 자기는 첫 세트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동작을 보면 상복부를 네. 받치다 보니까 이제 목에 대해 상체가 이제 네. 점점 긴장을 하고 네. 굳어가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데 적당한 긴장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리를 그렇죠. 체크를 계속 해주시는 게 상체도 편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때 바로 옆에서 트레이너가 지켜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피드백으로 해주고 그 자세를 수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분은 다리가 오히려 지금까지는 다르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 하복부 쪽에 수축을 유도해주기 위한 동작인데 다리가 너무 하늘로 올라가죠. 힘이 없다면 이렇게 해도 나쁘진 않지만 자극 수축 이완을 위해서 강도를 뭐 다리를 낮추는 식으로 좀 조절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세트보다는 다리가 하늘로 좀 덜 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힘이 빠져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맞는 네, 맞아요. 보이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무릎이 탁탁 튕겨서 뻗으실 때 그게 안 좋잖아요. 너무 축구공 차듯이 뻥뻥 하고 있어서 그만큼 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발을 이렇게 툭 차는 데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다리의 무게를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다리의 무게를 느낄 틈이 조금 적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 눈 보이세요? 정면성 있어야 돼요. 이것도 되게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시네. 서클 동작은 굉장히 고관절의 유연성이 네, 굉장히 돋보이는 느낌이고 자 이제 조금 힘이 빠지셨는지 서클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내가 인지가 된다면 조절을 하겠지만 자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인지가 안 돼요. 횟수 네. 채워야지. 다 세 번 남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조금 가지고 쉴 때는 편하게 쉬고 할 때는 최대한 끝까지 집중력을 네. 유지해 주시면 훨씬 더 올바르게 운동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호흡이라든가 다리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고 복부의 움직임도 좋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흉추의 가동성이 너무 떨어지세요. 굉장히 유연성 자체도 굉장히 뻣뻣하시고 하다 보니까 네. 목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허리 쪽에 통증을 딱 느끼기 딱 좋은 그러한 지금 자세로 운동을 하셨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똑바로 서서 체형 검사를 해보면 거북목 또는 뭐 라운드 숄더라든가 이런 증상을 아마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크런치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추를 말아올릴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복부 운동을 했을 때 다른 부위에 통증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흉추를 풀어주고 운동을 하시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는 황금 복부 루틴 운동이 네. 이 배 앞쪽 근육을 수축을 해주는 동작이다 보니까 뒤쪽이 많이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당겨 있고 뭉쳐 있는 근육들을 먼저 이완을 시키고 풀어주는 동작을 미리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기 전으로 해서 홈롤러 같은 도구나 아니면 가벼운 등 근육 뒤쪽 근육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 하면은 이 흉추에 대한 가동 범위를 훨씬 증가시킬 대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키키 회원님이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주로 새벽에 만약 운동하신다면 맞아요.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이 되어 있지 않고 더 뻣뻣한 상태로 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그쵸. 꼭 해주고 네.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동성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주는 동작이라든가 등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는 네. 뻗어주는 네. 동작들을 미리 넣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흉추 가동성 운동을 먼저 해주면 좋게 운동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거 한번 봐주시기 네 괜찮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 운동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회원님. 그럼요. 저는 딱 정말 깔끔하게 누워서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새벽에 조용히 운동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 높이, 다리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 떨어지지 않도록, 호흡으로 발발, 일직선으로, 후, 상체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주세요. 트위스트, 후, 후, 후. 자, 몸통을 비꼬면서 배를 더 압축시켜준다. 저도 내려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후. 후, 그렇죠. 내려가고 하지만 그걸 인지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후, 그렇죠. 좋습니다. 자, 상체 더 올라갈 거예요. 후, 후. 자, 조금 더 격하게 틀어볼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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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렇지, 격하게. 개구리 해볼래요? 개구리. 발가락을 당겨놓고 내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그렇죠. 자, 이때 강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다리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면 되고, 막 그걸 느끼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을 브레이싱으로 배 압력으로 잡아놔야 돼요. 잡아놔야 돼요. 네네. 그때는 만약에 들린다, 너무 들린다면 지금처럼 강도 다리 높이를 조절해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유지해주면서 진행할 거예요. 크런치, 부드럽게, 이완, 수축. 후, 다시 이완, 수축. 네, 만약에 상복부에만 집중할 거라면 하체를 들어놓고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크런치 해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다리가 내려가 있을 때보다 상복부 하복부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 있게 해줄 수 있고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리 내려놓고 하는 거 같고 근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코어를 컨트롤 하면서 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하시면 다리의 움직임도 같이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상하를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후, 그렇죠. 근데 이게 중복 같거든요. 네. 저희 댄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합격입니까? 당연히 아쉬운 부분은 조금 보이죠. 그렇지만 확실히 동작 자체는 좀 이해하고 한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고 회원님도 마찬가지 힘들다 보니까 조금씩 자세가 흐트러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작을 어쨌든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정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상체 움직임, 그 다음에 트위스트 할 때는 상체를 보다 더 비꼰다, 상체가 떨어지는 걸 계속 인지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보고 아 떨어지면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약간 인상이 써질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새벽에 해도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 네, 새벽이니까 덜 올라가고 새벽이니까 좀 덜 격하게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어차피 할 거면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한다. 흔히 상체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흉추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트위스트에서는 그렇죠. 상체를 조금 더 격하게 조금 더 비꼬운다. 우리 복부를 몸의 중심으로 계속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네. 이 부분을 인지해서 회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중간중간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흉추 가동성이라든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바로 운동 전에 컬업이라는 동작. 이거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한쪽 무릎을 당겨주고 이때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는 일정 각도 유지하고 편하게 누웠다 호흡 마시고 뱉으면서 후. 그렇죠. 다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상체만 먼저 당겨주는 거예요. 이때 상체가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팔의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잡고 올라오면 조금 더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최대한 끝까지 올라오는 컬업 동작을 미리
해주면은 흉추의 유연성이 생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거 올릴 때 네네. 어느 정도 목에 좀 힘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정도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 몸을 둥그렇게 만단 느낌으로 후 올라와주는 연습을 미리 해주면은 우리 황금 복부 루틴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올라오려고 막 하거든요. 네, 올라오지 않도록 지면을 고정시켜준 채 다리 떨어지지 않도록. 자, 턱부터 말아 올라온다. 컬업, 말아서 올라온다라는 뜻이고요. 컬업을 해주시면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해서 척추 라인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황금 복부 루틴에 필요한 유연성은 바로 이 흉추 쪽 가슴에 있는 척추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지금 앉은 상태로 팔의 무게는 머리를 버티는 데 사용할 거고요. 힙을 살짝 들어서 척추 라인을 불려주기만 해도 괜찮아요. 네, 위아래로 요추까지 가면은 무게가 아래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우리 가슴 등 라인 쪽 자 이렇게 위아래로 불린다는 느낌. 자 이렇게 굴리다 보면은 계속 폼롤러가 도망갈 거예요. 그럼 그 다리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폼롤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가슴 라인을 일직선으로 굴리는 데 집중을 해줄 거고 자 이 흉추라고 하는 뒤쪽 근육에는요 한 가지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육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팔의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볼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굴릴 때 닿는 면적이 아까랑은 조금 달라져요. 네. 네, 이렇게 해서도 한번 풀어줄 거고 자 머리로 만세 만세하고 또 등을 자극해줄 때 또 다른 흉추 근육들을 중점적으로 자극을 해줄 수 있어요. 네.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만세도 천장을 보게 하는 거랑 이거 그렇죠. 손바닥 모양에 따라서 닿는 면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폼롤러로 흉추 구간을 자극을 해줘서 풀어줄 수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다리는 골반 넓이 폼롤러를 흉추 쪽에 가깝게 자, 이 상태에서 마치 기지개를 펴듯이 팔꿈치를 열면서 가슴을 펴주고 힙은 붙여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가슴을 하늘로 들어두듯이 자, 이때 컬업처럼 턱을 당기면서 둥그렇게 말아 올릴게요. 그렇죠. 윗몸을 이렇게 해야 되지. 흉추 마디마디가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예형 연습을 폼롤러에서 해주면 우리 흉추 가동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추는 베개처럼 비고 한번 누워볼까요? 자, 하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발바닥을 무릎을 구부려서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자, 우리 경추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줄 때는 주로 이제 상부 승모근을 주로 많이 풀어주고요. 폼롤러를 내 어깨 쪽으로 가장 가까이 당겨볼 거예요. 그렇죠. 턱은 살짝 집어넣을 거예요. 턱이 들리지 않도록. 자, 그 상태에서 좌우로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것만 해도 시원해요. 네. 현대인들은 이 상부승모근이 구조상 뭉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목도 많고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폼롤러로 풀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육은 바로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아까 네. 처음 됐던 부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네. 압박을 해주시면 우리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해줄 수 있는데 경추 1번 머리 척추에서 제일 시작 부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도 이렇게 좌우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죠? 네, 시원하고 네. 이미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일수록 이 후두하근의 네. 경직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가르쳐주셨는데 네네.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챌린저들을 거의 지금 200명 네. 넘게 같이 하고 그래요? 저 오늘부로 그럼 제자가 200명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럼요. 200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하셨던 분들이 제가 1000명 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트레이너를 한 13년 정도 PT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저랑 같이 운동했던 PT 회원분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10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13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을 한순간에 이렇게 두 배로 늘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도 저한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은 제가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희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네. 오셔서 꼭 코칭해주세요. 초대만 해주신다면 네. 한 번은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김찬우 트레이너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최고 최고! Visual 너무 좋은데요? 비주얼도 좋은데 향수도 너무 끝내주는데요? 우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